영암 대불산단의 조선업 관련 협력업체들이 조선업 장기 침체로 줄도 서 나는 위기에 몰려있는 현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최근 조선 관련 중소기업들이 선박 건조나 개조 등 사업 다각화로 불안 극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인데도 대불산단은 정상 조업하는 공장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수년째 계속된 조선업 불황으로 일감이 크게 줄어들었고 인건비 상승과 납품가 하락 등 이중고로 휴폐업하는 공장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 이 같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업체들이 수년 전부터 직접 중소형 선박을 짓는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수천 톤급 연안 유조선과 화물선, 심지어 해외에서 수주한 특수 선박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장비, 그다음에 그 인력, 기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충분히 중소형 선박, 예를 들어서 3,000톤에서 15,000톤까지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개의 기업들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선박 건조 사업의 걸림돌은 대불산단에 배를 최종 조립하고 바다에 띄울 공간과 시설이 없다는 것. 업체들은 이 때문에 플로팅 도크 방식의 공동 진수장 건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양이라든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해서 지금 배를 진수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온갖 측면에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주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 대불산단 협력업체들도 이미 한계에 도달한 단순 블럭 조립에서 탈피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불모지나 다름없는 알루미늄 선박 건조를 위한 조합을 결성했고 선박 개조 사업이란 틈새 시장도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